제가 만약에 이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, 이 3M에서 만든 거 이거 하나 만들려 그러면 이거 모델링도 해야 되죠. 이거 직접 출력해 갖고 만들어지는지 되는지도 다 접합도 테스트해야 되죠. 3D 프린터를 하다가 보면 부셔질 수도 있어요. 그럼 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CNC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죠. 근데 또 대충 또 휴가라고 또 뭐 중요한 기술자 어디 가면 또 하루 이틀 늦어지고 비용 늦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다 테스트해야 될 거고 안전 인증 받아야 되죠. 뭐 받아야 될 인증도 상당히 많습니다. 하기 싫죠. 네. 저 같아도 하기가 싫어요.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결국에는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공 모델을 빨리 만들자. 그러니까 누구든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들 수 있게 성공 모델을 만들자. 그런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성공 모델을 앞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가 요즘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캠페인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왜 우리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해야 되느냐, 그리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, 네,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